네. 자, 내 일장의 투자 전략입니다. 지금 외환당국에서 이제 너무 1190원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쏠림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안 먹히네요. 당연하죠. 일단 뭐이 이게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흐름은 결국 달러와 환율이에요. 네네. 환율이 얼마만큼 더 올라가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시장에서는 설왕설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뭐 1200원 넘어 쓰고 뭐 어쩌고저쩌고 말돌이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뭐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죠. 근데 결국 중요한 건 일단 뭐 미국의 자동차 관세를 연기를 시켰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유로화 강세 요인이거든요. 유로화 당연히 강세를 보일 거고, 유로화 강세를 보이면 달러는 약세를 보이는 거고, 그 결과는 우리나라 원화의 강세.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이제 달러 환율이 저도 기본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보합 근처에서 그냥 멈추겠다, 그래서 종목장세 그러니까 펼치겠다라고 오늘 생각을 시장의 했었는데, 움직임보다는 어떤 이슈에 반응할 것인지 이미 어제의 투자 전략에서 다 나왔는데 시장의 반응이 조금 더 셌던 것 같아요. 아래쪽으로. 그쵸. 거기다 이번에 행정명령 자체도, 그 트럼프의 행정명령 자체도 특별한 내용이 있었던 건 아니었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상무부 검토 좀 해봐 해가지고 150일간 검토해서 그 보고하는 거, 그거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이제 보안이동한 거지. 그러니까 중국 증시에서도 보면, 이게 보면 중국 증시가 장 초반에 하락을 했던 요인이 그 관련된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도 통신과 소프트웨어가 하락을 하고는 있는데, 하락폭을 확대하기보다는 약보합에 멈췄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심하게 반등을 그러면서 이제 하더라고요. 끌고 올라간 게 철강이라든지 뭐 이런 쪽이 끌고 올렸거든요. 개인들이 끌어올려서. 그래서 지금 현재 0.39%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거는 다른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천지수가 0.24% 상승에 그치고 있는 거고,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그럼 뭘 봐야 되냐? 결국은 오늘 저녁에 있을 그 해외시장에서 유로화의 흐름,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엔대포와 달러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부 좀 챙겨봐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미국 시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있어요. 장 초반에, 장 시작하기 전에 월마트 실적 발표가 있는데, 어제 메이시스가 실적을 정말 잘 나왔어요. 그러면서 급등을 했다가 컨퍼런스 콜에서, 야, 이거 미중 간에 관세 부과를 해버리면 수입 관세 때문에 우리 그 실적 별로 안 좋아할 거야 라고 하니까 갑자기 급등하던 게확 줄으면서 마이너스로 떨어졌거든요. 오늘 월마트, 결국은 미중 무역 분쟁에 관련된 PA 언급 여부가 컨퍼런스 콜에서 나오는지 여부가 가장 관건이고요. 그에 따라서 시장에 뭐 월마트의 흐름이 좀 바뀔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월마트랑 타겟이 아마존과 대응한다고 그래가지고 온라인 매출 막 키우고 있잖아요. 힘은 들겠지만 그런 내용들. 하고 무역 분쟁과 관련된 코멘트들이 아마 그 이슈가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어차피 장 끝나고 나서 행정명령이 나왔기 때문에 그 영향을 좀 받을 것 같고, 월마트 실적 발표를 하면서 또 그와 관련된 이슈가 또 다시 재부각되겠죠. 그다음에 장 마감 후에 두 엔비디아 가지가 있네요. 중요한데요. 엔비디아, 그다음에 AMAT. AMAT야 뭐 반도체 장비 업종이니까 반도체 업황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얘네들의 미중 간의 무역 분쟁과 달러 강세의 피해 여부. 그러니까 컨퍼런스 콜에서 얘네들의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으로 인한 피해 여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된 코멘트를 얼마만큼 하는지, 이거에 따라서 사실은 얘네들의 시간의 종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거든요. 그 결과가 내일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내일은 근데 또 금요일이죠. 또좀 팔고 싶은 심리가 강할 그리고 때잖아요. 또 근데 이제 과거와 좀 다른 거는, 일단은 무역 분쟁과 관련돼서 문우신이나 트럼프도 마찬가지였고, 문우신도 지난번에 회담은 좀 건설적이었다 이런 내용들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과거하고 약간 달라요. 이게 불안감이 막 쏟아져 있을 때 금요일 날 앞두고는 매물이 나올 수는 있겠는데, 일단 그 만약에 오늘 저녁이나 돼가지고 다음 주에 우리 만날 거야라는 발언 나오면 다시 또 반등을 주겠죠. 지금은 그런 뉴스 플로우에 하나하나의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달러와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가장 관건일 것 같습니다. 내일 그래서 관련된 엔비디아하고 AMAT의 시간의 종가의 흐름, 그거는 아침 5시 이후에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 이후에 유로화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달러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내일 관건일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이게 되면
낙폭과되는 종목들이 이래서 재차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지수는요, 비추세 구간이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슈에 따라서 출렁거릴 수 있고 그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는가 여전히 투자 전략은 바뀐 건 없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의 오늘장의 마감 결과 내일 체크해야 될 포인트 상황까지 함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